엑소케이 카이씨 아닌가요? 이렇게 뛰고 또 뛰는 이유 왜일까요? 바로 이 동작이 힌트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Mnet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위아 원! 안녕하세요, 엑소케이입니다. 이들이 만난 곳은 파주에 위치한 건물의 옥상. 네, 무더위를 이겨내고 저희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덥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시원합니다. 에이, 더운 것 같은데요. 이 열기는 무대 위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무대 카리스마와 완벽한 퍼포먼스. 올해 최고의 신인으로 점쳐지고 있는 엑소케이 최고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성미를 뽐낸 청바지 브랜드 커버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광고계에 떠오르는 샛별 엑소케이 음료 광고까지 섭렵했다죠? 아무래도 상큼하고 톡톡 튀는 매력이 아닐까. 이때 시범에 들어가는 찬열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큼한 엑소케이와 함께 촬영할 주인공이 또 있다고 합니다. 신인 준일. 네. 이렇게 쑥스러우세요. 카미로운 목소리로 남심을 흔들고 있는 준이엘 양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MNYD 연예 시청자 여러분, 준이엘입니다.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광고 모델로 발탁된 준이엘.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할 텐데 안 떨리세요? 또 떨리는 건 없어요. 촬영이 들어갑니다. 카이왈 호흡에도 떨지 않는 준이엘 양. 한명 계속되는 촬영에 뛰기만 하는 카이군의 실수가 이어집니다. 아, 참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결국 음료캔을 떨어뜨리고만 해요. 그래도 열심히 촬영에 임합니다. 이렇게 계속 뛴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많이 뛰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엔 여섯 남자가 함께하는 촬영. 멤버들도 더운 날씨 때문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날리기 위한 필살기를 준비했다는데요. 마시고. 여기 땀이 흘려요. 오늘 참 날씨가 덥죠? 아, 덥다. 네. 아, 덥다. 더위마저 잊게 해주는 상큼돌 엑소케이와의 만남이었고요. 다음에도 즐거운 만남 기대할게요. Mnet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 엑소케이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상큼한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엑소케이였습니다. 위아 원! 감사합니다!